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. 약간은 또 든든해지고 지금 이런 발머리 사이클이 너무 좋은데요. 한다미 선수가 뭘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. 아, 네. 답답하죠. 그 턱걸이 선수가 계속해서 한다미 선수를 보고 있고 뭐 이 방패 격동으로 뭐 이속 감소 그리고 이었고 한다미 공속 감소도 걸고 있고 빵 맞으면 빵 안 돼. 아 네 각성기 아 열의 신장을 워로드가 버텼거든요 지금. 아, 결국 한다미 그리고 레오능곱 선수까지 같이 예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. 럼블러. 아 콤보가 지금 너무 좋아요. 이거 워로드 콤보 아껴주려고 예. 딜볼 블레이드가 좀 더 확실하게 제거한 느낌이죠. 겨울보리 선수가 딜각을 잘 보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일단은 예, 턱걸이 선수가 앞쪽에서 상대를 마크하는 가운데 예, 비집고 들어가서 딜을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. 아 자기 피킹 때 또 스페이스로 잘 빠져나오고 지금 팀원 합이 너무 잘 맞아서 오히려 파이리 쪽이 조금씩 깎여나간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. 그렇죠. 지금 타이밍에 어쨌든 그 이전 그 교전에서 완벽한 이 교전 패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가져가줘야죠 킬을. 아 테스트에 아 지금 카스가 너무 잘 들어가서 이거 버텼습니다. 나오는 타이밍까지 시간 벌 수 있어요. 왜? 어 감전. 그걸 문진 쪽이었어서요. 아 버티는 데는 그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. 아 이거 근데 각권 무근권 그 확실하게 잡으려고 지금 무근권까지 투자를 했거든요. 네. 일단은 뭐 축복이 아까 들어간 상태에서 딜이 완벽하게 들어가지는 않은 모습이었는데 예, 그럼에도 턴을 일단 가져놓았고요. 어 이러면 어 내오는 것 결국 타이밍에 기공사 볼 수 있죠. 기공사 볼 수 있습니다. 네. 블레이드가 나오니까 홀리나이스가 띄워주고 네. 그리고 차징 슈터 선수도 각을 성기. 정말 예쁘게 보고 있고요. 자, 이 타이밍에 지금 각성기 써서 킬 하나 만들어내야죠, 내야죠. 네, 나타내 시도. 잡았어요. 무상. 차징 슈터가 턱걸이 탈출하라. 자, 창창. 네. 한다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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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율법. 시간 율법. 한다미 죽었어요. 이러면 럼블러가 한 세트 앞서 갑니다. 자, 스텝 볼까요? 확실히 네 겨울보리가 데미지를 좀 더 많이 넣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요. 한다미 선수를 얼마나 많이 노렸는지도 확실히 표시가 되네요. 예. 상대의 그 가지고 있는 이점을 자 어떻게 파이리가 극복해낼지 보죠. 시작됐습니다. 예. 자 레오는 꼽이 다시 한번 여기 아 기공사 계속 물리죠. 각성기를 바로 쓰고 럼블러? 아 약간의 체력적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들어가는 건데요. 문라이트 소닉 위에! 네 어차피 지금 금강성공 3단계였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춰서 쓴 모습이고요. 네 한담이 살기 위해서 일단 뛰어주면서 지금 살짝 빠졌습니다. 그러네요. 은근슬쩍 맞아주는 척 하다가 뒤쪽으로 아 여기 그래도 한번 물렸어요. 조금 마스터가 잘 물었죠? 네 첫 분각! 자 이 타이밍에 딜... 아... 스킬 교환도 잘했어요 지금 예. 피하면서 네, 각성기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돌보리 선수가 예, 뒤에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미 선수 막하는 모습이었고요. 그러네요. 자 그리고 뭐 마일스톤 빠졌어요. 마일스톤 빠졌어요. 예? 그쵸 그쵸 거죠? 이제 한다미 선수에게 물리면 이게 답이 없는 건데 결국에는 금강성공 타이밍이 이제 한번 돌아오는 타이밍에 각성기를 쓰면서 아마 퍼볼 거거든요. 네 18회차 한남이 선수 이거 위기예요. 한 명 교환돼서 체력도 적고 일부러 살려주나요 혹시? 약간 방생하다가 잡기? 어쨌든 파이리는 예. 아 오 근데 잘 버텨서 이거 오히려 역으로 블레이드 끊어내면 와 한남이는 그래도 생존력은 예, 꽤 많이 보여줬는데 이건 갈 거예요 또 어차피. 그쵸 결과적으로는 일단 너무 딜스킬이 많이 나왔어요. 네 신성공 그대로 받았습니다. 호각관 네 이것도 어쨌든 버텼고 네. 보호막으로 지금 잘 무력화했죠. 한담이가 그러면 무거운 짬방에 터뜨려야 돼요. 16강을 기억해야 돼요 한담이. 자 그래서 금강성공까지 켜져 있고요. 이야 한담이가 결국 버티지 못하나요? 좀만 기다려 그래도, 좀만 기다려 나중에 투명으로 차징 슈터까지 네. 끊어내도 네 그래도 이제 한 명을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네, 멀어요 멀어요 않습니다. 겨울보리 블레이드가 버티죠! 각성기 발사! 아 쉽지 않습니다! 발사! 이대로! 끝납니다! 확실히 받는 피해가 제일 많죠.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냐면요, 네. 어려웠냐면은 그러니까 받은 피해량은 제일 많이 받고서 딜량 자체가 현저하게 너무 줄었어요.